남은 시간 동안 그죠? 초선에 대한 이거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거 긴데, 그죠? 초선이 제일 길죠? 왜 길겠어요? 왜냐면 선의 관계들 일반적인 걸 여기서 다 설명하고 2선, 3선, 4선은 간단히 설명하기 그렇습니다. 초선 되는 만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미 중요한 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367쪽입니다. 초선의 정인구입니다. 자, 그래서 저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79번입니다. 찾으시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건 뭐 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 이거는 옥에를 떨쳐버린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서 감각적 욕망은 뭡니까? 우리 저 다섯 가지 장애 중에 제일 처음이 감각적 욕망이죠. 그래서 1번과 2, 3, 4, 5번을 분리해서 생각했다. 이게 상식적입니다. 됐죠? 근데 왜 감각적 욕망을 분리했겠죠? 우리는 어디서 합니까? 욕기 세상에 살죠? 욕계 마음이 일어나다가 색계 마음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욕계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물론 다섯 가지 장애 가장 큰 특징이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뭡니까? 당연히 감각적 욕망이죠. 우리는 감각적 욕망이 치성한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삼매 들었단 말은 뭡니까? 이 치성하게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이 딱 끊어졌다.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5개 중에서 앞에 감각적 욕망을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 뭡니까?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대. 이 해로운 법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비다마에서 정리하는 14가지 해로운 심소법들이 다 여기 해당되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감각적 욕망 나왔으니까 나머지 13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경의 설명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이건 나머지 네 가지 장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실제로 붓다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 뭡니까?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희열 행복 집중 이런 게 있죠. 그죠? 이제 그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떨쳐버림, 떨쳐버림, 떨쳐버림이 몇번 일어납니까? 세 번이나 일어나죠. 그렇죠? 79번 그 정의구 보십시오.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됐죠. 그 다음에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두번 했으면 됐을 텐데 그죠? 한번더 뭡니까? 떨쳐버리면서 생기고 떨쳐버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게 초선은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를 떨쳐버려야 된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려 세 번이나 떨쳐버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석세선 전부 여기서 떨쳐버리면 다섯 가지 장애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으킨 생각이 뭐냐? 지속적 고찰이 뭐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또이 특징을, 그죠? 부다고 선생님은 368쪽에서 아까 봤습니다. 다섯 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렸고, 즉, 5개를 버리고, 다섯 가지 구성 요소, 즉,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심사, 일학증을 가진다 했습니다. 그죠? 세 가지로 놓고, 열 가지 특징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여기만 완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애하고, 그죠? 우리는 완전이라고 강조해서 옮겼습니다. 왜 완전이냐면, 확증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80분입니다. 왜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딴 데는, 밑에는 떨쳐버리고, 여기서는 왜 완전이란 말이 들어갔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완전히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땅 장면도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희미하게라도, 자국이라도 남아있는 한, 그거는 본 산매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그 80번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줄을 보면 중간에 보면 여기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확증하는 뜻이다. 됐죠? 감각적 욕망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각적 욕망은 확증적으로 딱 끊어져야 된다. 그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완전히 떨쳐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죠? 초선들을 머물 때는 비록 감각적 욕망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 감각적 욕망들은 초선과는 정반대되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울러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는을 통해서만 초선을 얻는다. 됐죠? 줄 쫙 끊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섯 가지 장애 중에서 특별히 감각적 욕망을 따로 딱 분리해서 먼저 설명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완전이란 말을 왜 썼느냐? 82분에 보면 그죠? 이제 그죠? 완전이란 말은 이제 그 왜 썼느냐? 그죠? 자, 그러니까 앞에만 완전히 있고 뒤에는 완전히가 없지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은 그냥 떨쳐버린 뒤 이랬죠. 그죠? 이 왜 이랬느냐? 그죠? 그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80번과 같습니다. 369쪽 있잖아요. 그죠?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 그죠? 자, 이 선은 감각적 욕망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벗어났는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만 썼다. 그다음에 뭡니까? 그죠? 나머지 장에도 역시 뭡니까? 완전히가 들어가야 되는데, 뭡니까? 같은 말은 앞에 한 번만 하면 뒤에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법입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다른 비유를, 그죠? 두 번째 그리고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비유입니다.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자, 여기서, 그죠? 여기에만 사문이 있고,
여기에 두 번째 사물이 돼. 여기에만 이래서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죠? 예루자를 강조했지만은 뭡니까? 뒤에는 만을 안 넣어도 불교에만 그죠? 여기에만 그죠? 예루자도 있고 일례자도 있고 불안자도 있고 하면 이거는 예루자뿐만 아니고 일례 불안 아란도 다 적용돼야 되죠. 그러니까 애화가 안 들어갔더라도 여기에서도 들어가 줘야 된다. 그죠? 완전히 한마디 들었네. 듣고 알고 보면 상식적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등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강역적 욕망 떨쳐버리는 거를 그죠? 저 307조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몸으로 떨쳐버림, 마음으로 떨쳐버림, 억압으로 떨쳐버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죠? 이제 그 대상으로서의 강역적 욕망, 그 다음 오유문인 강역적 욕망, 그 다음이죠? 그 등등등등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건 몰라도 됩니다.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핵심적으로 372쪽에 87번 있죠, 그죠?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라는 구절은 욕탐을 억압함에서 떨쳐버리는 욕탐 뭡니까? 강주 욕망입니다. 나타냈다.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는 두 번째 구절은 다섯 가지 장애들을 억압하여 떨쳐버림을 나타냈다. 그러나 반복을 피하면 요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욕탐, 즉 감각적 욕망을, 두 번째 구절은 나머지 장애들을 억압하여 떨쳐버림을 나타낸다. 요게 핵심, 요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섯 가지 장애 중에서 감각적 욕망, 두 번째 해로운 법이라 한 것은 나머지 네 가지 장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된다. 1번입니다. 그럼 이 옵션을 이야기합니다. 2번은 뭡니까? 탐진치로 보면 된다. 강역욕망을 떨치고는 우리 해로운 법 대표적 탐진치죠. 그래서 강역욕망은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 불순법은 성냄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이야기하겠다. 됐죠? 그죠? 그럼 3번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4번, 5번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보면 뭡니까?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다섯 가지 장애 중에 강력적 욕망, 제일 첫 번째는 첫 번째,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 네 가지 장애를 이야기하는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버렸고, 이때까지는 버린 걸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가지 장애 버리는 거죠. 근데 373쪽 88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자, 이제까지는 초선에서 버려진 구성 요소들을 보았고, 됐죠? 대표적인 거, 5개를 비롯한 모든 해로운 법들 있잖아요. 그걸 보았고, 이제부터는 초선과 함께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게 뭡니까? 심사희락정. 한글로 옮기면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을 봅니다. 이거는 일으킨 생각 윗닦아를 옮겼고요. 지속적은 윗자랍니다. 자, 왜 이걸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을 옮긴다면 대표적으로 우리 첫 번째는 청정도로는 이 부분을 참조했기 때문에 우리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을 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상우뜨니까의 등에 보면은 이걸 뭐라고 보는 거, 여기서 그죠? 윗닦아 윗자라. 즉, 윗닦아 윗자라는 말의 상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행 있잖아요. 신행, 구행, 의행하죠. 우리 이렇게 생 지속 고찰을 말의, 그죠? 그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란 거는 중국어로 하면 그 언어지요.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언어적 사유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사유를 윗닦아 윗자를 합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가 저 본산매에서 언어적 사유로 했을 때는 우리가 저 뭐에 대한 언어적 사유일까요? 본산매에서 언어적 사유를 한다면 1번 본산매에 들어서 영예를 생각한다. 2번 뭐니 뭐니 해도 머니다. 머니를 돈을 생각한다. 3번 아니다. 명예가 최고다. 명예를 생각한다. 4번 닮은 표상을 생각한다. 뭐겠어요? 아이씨, 보기가 너무 쉽죠.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본산매에 있는 초선에 있는 언어적 사유 이렇게 그냥 지속 고찰 대상은 전부 뭡니까? 닮은 표상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왜? 닮은 표상 말고 다른 언어적 사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닮은 표상을 딱 보고 있다가 뭡니까? 다른 언어적 사유. 이응의 생각이 일어나면 그 순간에, 그죠? 본사만 깨진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심사, 희락증도 당연합니다. 뭐에 대한 희열일까요? 본사에 들어서 이제 이응의 생각, 이응의 때문에 희열이 난다. 본사면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그 닮은 표상에 대한 희열. 닮은 표상에 대한 행복. 집중도 닮은 표상에 대한 집중.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언어적 사유도 이렇게 그냥 지수 고찰도 당연히 뭡니까?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한 언어적 사유입니다. 됐죠? 그것이 소위 말해서 닮은 표상이라는, 혹이 밝다는, 이런 언어적 사유가 남아있는 경지가 초선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선의 경지 되면 당연히 언어적 사유는 사라져버리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하고 있습니까? 한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생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생각은 뭡니까? 처음에 딱 일어나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것이 지속되는 순간이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죠? 마치 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요? 이러면 좀 이상합니다만, 적어도 이것도 뭡니까? 뚱 해서 제 처음에
딱 일어나는 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붕 진행되는 게 있죠. 그 최초에 일어난 한 생각을 일으킨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이 지속되어가는 것을 지속적 고찰을 합니다. 단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 특히 현장 스님은 각 관으로도 옮겼습니다. 심사로 보통 옮기는데 특히 현장 스님은 각 관으로도 옮겼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죠? 우리가 옮기는 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과 상당히 그 닮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각을 깨달음으로 보면 안 되면 되죠. 그죠? 닮은 표상에 대한 최초의 언어적인 자각이 있잖아요. 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자각이 그럼 그걸 관찰하겠죠. 그래서 각 관으로 옮겼다고 봅니다. 그 90번에 보면 그죠? 자, 허공을 날 때 바람이 강하면 큰 새가 두 날개로 바람을 받으면서 날개를 펴서 고정시키고 움직이는 것처럼 일으킨 생각은 대상의 마음을 얹어두는 상태로 일어난다. 그러나 바람이 약할 때는 바람을 받기 위해서 날개를 흔들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지속적 고찰은 대상을 문지르는 성격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한 생각 일어나는 것, 그것이 그죠? 지속 가는 거 이런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90번, 91번, 92번 다 거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와 92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초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과 함께 일어난다. 마치 나무가 꽃과 열매와 함께 하듯이 이 초선도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다라고 한다. 됐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떨쳐버렸으면서 생기고 떨쳐버리면 하면 뭡니까? 이건 역시 장애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장애를 이야기하는데 됐죠? 장애 뭡니까?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장애. 됐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걸 한 번 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희열과 행복이 있다 했죠? 됐죠? 그거 나오죠? 그러면 이제 희열과 행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희열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희열과 행복은 그 밑에 보면 그죠? 이제 그 뭡니까? 작은 희열, 순간적인 희열, 대풀에서 일어나는 희열, 용약하는 희열, 충만한 희열 다섯 가지를 설명합니다. 됐죠? 여기서 우리가 한 재밌는 거는 뭡니까? 용약하는 희열이 있습니다. 용약은 뭡니까? 북 날라비는 떠비는 겁니다. 희열이 너무 강하면 붕 하늘로 날라빛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부처님 당시 96분 보면 재밌습니다. 그죠? 한 선녀인이 그죠? 부처님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용약하는 희열을 통해 공중에 뛰어올랐다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임신을 해갖고, 그죠? 부처님께서 저 산 밑에 절에서, 그죠? 한 10리, 20리 떨어진 데서, 그죠? 설법을 하신다는데,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멀어서 못 가잖아, 그죠? 그 신심은 너무나 장한데, 좀 못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집안 식구들, 그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에서 다 이제 그 부처님 법문 들으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부처님 법문 한다고 종을 둥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막 희열이 확 올라갔죠, 그죠? 그 너무나 희열해가지고 용약을 해버렸습니다. 붕 떠버렸습니다. 날라가갖고 자기 부모들보다 먼저 가서 그것도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됐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때 그늘과 사원에 가서 377쪽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사원에 가서 이러한 탑전에서 그늘고 이렇게 감미로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진주 덩어리와 같은 탑을 볼 때 용약하는 희열이 생겼다. 그녀는 공중에 뛰어올라 그녀의 부모보다 먼저 공중에서 탑전에 내려 탑에 예배한 뒤 법을 들으면서 서 있었다. 그때 그녀의 부모도 도착하여 사랑스런 딸아 어느 길로 왔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길이 아니라 공중으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번뇌다 한 자들 즉 아라니나 돼야 공중으로 다닌단다. 어떻게 네가 감히 공중으로 왔느냐라고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제가 달빛으로 탑을 바라보면서 서 있을 때 부처님을 대상으로 크다 큰 희열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얻은 표상으로 그렇게 그 희열이 표상이 되버렸겠죠. 닮은 표상이 돼서 그래서 막 삼매 들어갔고 막 사선까지 빵 들어가고 교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 사선에 들면 신통이 일어납니다. 공중에 올라 탑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용약하는 희열은 공중에 뛰어올 수 있다. 뛰어올 수 있다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됐죠? 믿거나 말거나.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충만한 희열은 일어날 때 온몸을 두루적친다. 마치 가득 찬 물처럼.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희열은 여기서 말하는 충만한 희열이 이 다섯 가지 희열 중에서 그죠? 우리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서 특히 제2선에 초선에서 이야기하는 희열은 바로 이 충만한 희열이다. 온몸을 적시면서 일어나는 희열이다. 자, 그래서 이 희열을 가지고 또 삼매가 일어나는 걸 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희열을 잉태하여 성숙하면 두 가지 편안함이 생긴다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편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일어나겠죠. 육체적 행복, 정신적 행복. 이 행복을 토대로 하면 세 가지 삼매, 즉 찰나 삼매, 근접 삼매, 본 삼매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378쪽 제일 뒤에 보면 충만한 희열이 이 뜻에 부합한다. 됐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나머지 수로는 행복 있잖아요. 이제 행복의 특징은 뭐고 등등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되는 것은 100번 있죠? 100번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101번 바로 위에 거기 보면은 희열은 상카라들의 무르기에 포함되고 행복은 느낌을 무르기에 포함된다. 우리 색수상의식 할 때잖아요. 우리 희열은 우리 그죠? 행운에 속합니다. 행복은 당연히 느낌의 무더기에 수원에 포함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비유가 재밌습니다. 우리 희열과 행복을 구분할 수 있는 멋진 비유입니다. 희열은 사막에서 목말라 기진맥진한 사람이 숲속의 물을 보거나 혹은 들을 때와 같고 행복은 그 숲속의 그늘에 들어가 물을 마실 때와 같다. 됐죠? 여, 목말라 죽겠는데 그죠? 물소리를 확 들었습니다. 혹은 물이 흐르는 걸 봤습니다. 미치고 펄쩍 뛰겠죠? 정말 북날라 풀릴 것 같죠? 그죠? 그런 거를 희열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뭡니까? 그 가서 물을 직접 마셨을 때 오는 그 행복감. 됐죠? 멋진 비유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각각의 경우에 이 둘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언급했다고 알아야 된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런 희열과 이런 행복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 우리 원으로 보면 삐띠 숙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옮길 거냐 하는 겁니다. 삐띠 숙하니까 희열과 행복. A, B 나오겠습니다. 합성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합성으로, 그죠? A, B, 이렇게 됐으면 뭡니까? A와 B.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기본이겠죠? 그래서 원으로 보면 삐띠 숙하거든요. 삐띠는 희열이고 숙하는 행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희열과 행복.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옵션으로 여기서 뭡니까? 379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희열과 행복으로 따로따로 풀이에 사용할 수 있다. 1번 설명입니다. 됐죠? 두 번째 설명은 뭡니까? 102번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02번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 희열과 함께 한 행복. 희열과 함께 한 행복. 위더 희열 비. 이래 된다. 말이 이상하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희열과 함께 한 행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희열과 함께 한 행복 하면은 행복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죠? 희열과 행복 하면은 희열과 행복을 둘 다를 50%, 50% 보는 거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죠. 어떤 경우로도 해석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설명이든지 제일 처음에 설명하는 것이 더 유력한 설명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희열과 행복을 옮겼습니다. 됐죠? 그냥 앞에 정인과 그냥 우리 그냥 그 보고 그냥 옮긴 거 아닙니다. 주석서 이런 거 다 참조해서 우리 대림선생님이죠? 원장선생님이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래 보면 됩니다.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다 됐습니다. 땡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다섯 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렸으면 등 설명. 이거는 뭡니까? 우리 부타고사 선생님이 우리 정인구 뒤에 다섯 가지를 버렸고 다섯 가지를 구족하고 나왔죠, 그죠? 368쪽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다 됐습니다. 다섯 가지를 버렸고 다섯 가지가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들 됐죠? 380쪽 104번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다섯 가지 장애 됐죠? 뭡니까? 거기 설명돼 있죠?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 온침, 들뜸 후에 의심 됐죠? 요거를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105번에는 좀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섯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며, 뭐를 가집니까? 106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일으킨 생각, 1, 적고요, 지속 고찰, 2, 그러면 네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희열, 그럼 그 밑에 보면 중간에 행복, 그 밑에 맨 마지막, 그 두 줄 밑에 보면 마음의 하나됨 있죠? 이건 정이죠? 그래서 한자로 보면 심사, 희락정.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죠? 그걸 벌써 한 수백 번 했죠? 그죠? 반복해서 수백 번 했으면 되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07번은 뭐라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선이 일어났다. 됐죠? 다섯 가지 장애만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섯 가지 장애도 없어지고 and 뭡니까? 반드시 심사, 희락, 정이 일어나야 그것이 그죠? 선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쭉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8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죠. 그 이제 그죠? 그래서, 왜 그죠? 이제 건접의 순간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섯 가지 구성 요소는 건접의 순간에도 있지만, 언제 강해집니까? 본산매 들었을 때 가장 강해집니다. 됐죠? 그죠? 확립됩니다. 그래서 새끼, 건접의 순간보다 더 강하고, 새끼의 특징을 얻는다 했습니다. 됐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죠? 우리는, 그죠? 이 본산매를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서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109문에도 그와 같은 설명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110번부터 111번은 세 가지로 좋음, 열 가지로 또 뭐 있었습니까? 이제 열 가지 특징, 그걸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좋다는 건 뭐가요? 상식적으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근데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이 좋은 거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다시. 중간이 좋은 거를 다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이 좋은 것을 다시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럼 3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가지입니다. 그래서 10가지 특징입니다. 웃어 죽겠죠? 그 밑에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상식 중에 뭐, 도닦음이 좋다는 거겠죠? 수행이 좋은 거겠죠? 삼면은 수행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이 좋다는 것은 도닦음의 청정이 처음이라 했습니다. 111번에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도닦음 나오죠? 그 줄 꺾고, 그죠? 1 적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 뭡니까? 112번에 보면 평온의 정장이 중간에 해놨죠? 평온이 중간에 해당됩니다. 그럼 113번으로 갑니다. 초선에서 만족이 끝이다. 됐죠? 만족을 세 번째로 얻는 거로 합니다. 세 번째 좋은 거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데, 이거는 뭡니까? 도닦음도 좋고, 평온도 좋고, 만족도 좋다. 도닦음은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만족은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아, 죄송합니다. 평온도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만족은 네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됐죠? 그 이야기가 114에서부터 쭉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됐죠? 118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안 읽어봐도 됩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더 좋고, 그죠? 그러면 이제 119번은 마지막이 뭡니까? 땅의 가시나를 가진 초선을 얻는다 이겠죠? 왜냐면 이건 땅의 가시나를 통해서 초선을 드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그죠? 왜 가시나를 하니까? 흙의 원반 전체라는 뜻에서 땅의 가시나를 부른다. 전에 딱 읽었죠? 그죠? 됐죠? 전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죠? 그죠? 표상이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주석도 봤습니다. 그것의 전체를 대상으로 삼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 원반의 어느 한 부분,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 뜻이에요. 일부분을 대상으로 삼으면 그거는 뭡니까? 그죠? 그 법을 관찰하는 거의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래 머물러 하면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 뭡니까? 본산면은 오래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웃자다가 소 뒷발로, 그죠? 본산면 비슷한 것부터 들은데, 우와! 이러다가 뭡니까? 너무 흥분해 보면 다음에 그 죽어도 못 듭니다. 맞죠? 본산매를 한번 체험한 사람일수록 됩니다. 더욱더 정말로 열과 성을 내서 신중하게 본산매는 거듭돼서 닦는 게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본산매를 닦는 수행의 결론은 뭡니까? 자유자재해야 됩니다. 맞죠? 자유자재하려면 거듭해서 매니매니 많이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상을 확정해서 결론은 뭡니까? 393쪽에 보면 다섯 가지 자유자재 있죠? 본산매를 거듭 해서 많이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섯 가지의 자유자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본산매 능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자유자재가 되어 있어요? 전향이 자유자재가 됩니다. 산매 들이라 딱! 그죠? 바로 전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입증에 자유자재가 됩니다. 본산매 드는데 자유로워야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본산매 머무는데 내가 저 하루 머물겠다 하면 하루 머물고, 한 시간 본산매 들어도 한 시간. 이게 자유로워야 되는 게 머물 자유자재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출정한데 있잖아요. 본산매 나온다 이러면 그죠? 나올 수 있는 거. 그럼 반조에 대한 자유자재.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자유자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자재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듭해서 많이 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스님들 보십시오. 아란들도 다 맙니까? 아란됐으면 뭐 힘들고, 나는 아란됐으면 신나게 먹고 맨날 잠이 잘 것 같은데, 그죠? 부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처님 아란들이 다, 그죠? 아침에 나가서, 그죠? 탁발하고 와서 뭡니까? 탁발 마치고, 그죠? 11시부터 또 한숨 주무십니다. 주무신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다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서 3m 닦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해그름 때까지, 요새 말하면 5시까지 3m 닦고, 나와서 부처님 뵙고, 부처님 말씀도 듣고, 또 후학들 지도할 사람 지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래서 아라한들도 다 뭐 닦았습니까? 삼매 닦았습니다. 자, 삼매를 닦아도죠.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삼매를 닦아도 삼매를 정말 능숙한 사람은 부처님하고, 그래서 사리뿌따 존재하고, 목관나 존재 등등 몇 분밖에 안 됐다는 정도입니다. 됐죠? 그만큼 삼매는 뭡니까? 매니 많이 닦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말하고 삼매를 많이 닦냐? 결론은 뭡니까? 행복하게 머물기 위해서. 그겁니다.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행복의 실현입니다. 아이씨, 나는 우리 같은 사람은 뭡니까? 아, 나는 자는 게 행복인데. 이런 생각하니까 뭡니까?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거를 갖고 내가 그냥 탁 태아를 보하듯이 해서 삼매를 닦아야 되겠다 해도 안 되는데. 제 같은 사람은 문제 많죠, 그죠? 그래서 저를 본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저거는 저 스님은 초기 불교를 해도 이상이 되는 스님의 본보기로 저를 삼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그죠? 자, 다섯 가지 자유자재 얻는까지 해서 요걸 끝내고 있습니다. 아, 요거까지 해야 된다, 그죠? 그, 어쨌든, 오늘 벌써, 그죠? 우리, 10분이 오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은 있잖아요, 그죠? 그, 특히 우리,
오래 머무는 성참 이 부분하고 표상을 확장하는 방법 다섯 가지 자유자재 이거는 다음 시간에 빨리 하고 그럼 2선, 3선, 4선 확 끝내고 다음 시간에 5장까지 끝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정말로 노력하겠습니다.